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렸습니다. 군부대의 출입증이 있어야 북녘이 지척인 임진강 하구에 접근할 수 있죠. 통이 채 트지도 않은 새벽 5시, 약속이라도 한 듯 어부들이 나타납니다. 어서 와요. 어우, 여름 만났어. 계장은? 아, 다음 빨리 끊어온 겁니다. 임진강 어부로 허가받은 사람들만이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데 고기 잡는 구역조차 정해져 있을 만큼 경계가 삼엄합니다. 거의 한 5km 구간이 우리 구간이죠. 근데 여기 다 민통선 지역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군 통제를 받고 우리가 출입하는 북한은 저쪽에 있는 거지, 저쪽에. 한 여기서 얼마 안 되지. 이제 곧 출항인가요? 바다와 맞닿아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임진강 하구는 강은 강이되 바다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름 주기로 물살이 드세지죠. 여기는 이렇게 물살이 센가요? 이제 여기가 물수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이번은 또 대살이에요. 밀물이 가장 높은 대살이가 되면 강은 거꾸로 흐르고 떠밀려온 고기들이 미리 쳐놓은 그물에 걸려듭니다. 때를 손꼽아 기다려온 어부들은 부지런히 몸을 올립니다. 헌데 하필 이렇게 물살이 드센 곳에서 시동도 끄고 힘겹게 노를 젓는 어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없는데 여기는 이게 허다니까 로프들이 많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거지. 자. 워낙 그물이 많아서랍니다. 그런데 이 그물들은 어떤 고기를 잡는 그물인가요? 이게 이제 실뱀장아 잡는 설치 연대지 그물. 어째 여느 그물들과 좀 달라 보입니다. 모기장인데 민물에 이런 날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형 타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을 제작을 하는 거지. 매미채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잠자리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에 띄운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여 뒤에서 이제 꽁지에서 터는 거지. 작고 가느다란 몸매의 실뱀장어는 봄이 되면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첫 손님.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아, 지금 이거 웅어요. 웅어고 뭐 살치 여러 가지 뭐 개 새끼 이제 이 저 실뱀장어 잡는 그물에 들어온 거지. 뭐 요런 거 참개 새끼 개 새끼. 아, 잠시만요. 아, 대체 실뱀장어는 어디 있는 건가요? 아이고, 너로구나. 이렇게 작아도 몸값은 금값이라나요? 이게 뭐예요? 실뱀장. 이게 한 마리 3,000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잡는 거지. 이게 이렇게 자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창어요. 민물장어 그럼. 아, 6개월만 자라면 되는 건데 뭐. 이게 그럼 이거 갖다가. 이거 갖다 양마장에 가서 이제 양마장에 가서 이제 기르는 거지. 그 온도 조절해가 다 맞춰가지고. 근데 이게 한 마리에 3,000원이요? 네, 750이지. 몸값이 이리 비싸니 잡는 순간부터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요. 겨우내 실뱀장어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아유, 하루 이게 많이 잡힐 때는 어느 정도는 몇 사람 북감 저 월급 나오는데. 하루에 월급 웬만한 월급. 아니 잡으면 한 2시간 반 만에 뭐야 1,500을 벌었어. 2시간 반 만에 5,000마리. 그래. 근데 못 잡은 사람은 또 못 잡고 운이다. 운.
아, 뭐 뭘 재수, 뭐 재수. 맨날 보면 뭐 다들 배 고기다 그래. 안타깝게도 녀석이 잡히는 시기는 3월부터 딱 두어 달 남짓. 철마다 잡히는 게 다 다른가요? 어떻게? 시기마다 다 달라요. 이제 우리가 겨울에는 메기. 그러니까 겨울에는 메기. 빠가사리. 빠가사리 그런 거. 또 봄에는 우리가 채. 그러니까 지금 어민들의 얘기하면은 가을 이제 농사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을 추수하는 거야. 지금 왜냐면 1년 농사 보는 그건 그렇죠. 실뱀장아 잡고 항복 잡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지시는 분 생각해 봤을 땐 우리가 이제 가을 이제 어민들은 고기 잡는 분들은 1년 농사 지는 거야, 지금 현재. 어부들에게 봄의 임진강은 수확을 앞둔 황금빛 들판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임진강에서도 이곳 하구는 단연 천혜의 어장으로 손꼽히죠. 저기 보이는 게 이제 통일대교. 대교에서 한 1.5km 떨어진데 여기 이제 보면은 섬이 있어요. 그 초평도라고 본강 색강 줄기 가운데 그래서 저 위에 가가지고 한 1km 이상 가면은 거기가 이제 본강으로 다시 합쳐요. 그런 게 여기 바로 본강 색강 그 가운데 있는 섬이 초평도예요. 그 일반인들은 출입을 못하죠. 왜 군통제로 바꾸려니까는 출입을 못하는 구간이에요. 때묻지 않은 살 곳을 찾아 참으로 다양한 어종들이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옵니다.